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메이크업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미샤에 신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미샤 데어 루즈 벨벳이라는 제품인데, 컬러 중에서 제가 어떤 제품을 화장을 해볼까 하다가 프리키 갈이라는 컬러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갖고 제가 화장을 해볼 건데요. 되게 예쁘죠? 예. 이게 립발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봄에 굉장히 또,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얼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 토너 한번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EZF 토너라는 제품인데 적당량을 화장솜에 묻힌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이 제품 센텔리안 24 제품이에요. 촉촉하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되게 촉촉하고요. 제가 피부과 시술을 받았잖아요. IPL 제품하고 IPL하고 점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 제품을 제가 아침에 바르고 EZF 크림을 저녁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촉촉하게 발라주었고요. 제가 미샤에 가서 립스틱하고 신상 그 아이섀도우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품은 미샤 제품 그 신상이에요. 글리터 프리즘이라는 모던 섀도우 제품인데요. 프리덤 프리즘이라는 컬러입니다. 되게 예쁘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핑크 발색이 되면서 굉장히 영롱한 반짝반짝한 빛을 내요. 그걸 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터를 받아 왔거든요. 샘플을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 먼저 발라줄 제품은 이 모이스처 레이어링 스타터 제품을 먼저 얼굴에 발라줄게요. 미샤는 제가 비비크림을 써봤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기초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이 괜찮구나 하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구매를 해도 미샤 제품이 되게 좋은 거를 알고 있었죠. 골드 토핑 제품인데 금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피부에 스무드를 주고 피부를 튼튼하게 해갖고 수분 광채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기초 단계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주었고요.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쓸 제품은 스트로빔 스타터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핑크 라이트 컬러거든요. 피부에 광을 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T존 부위랑 볼 부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핑크 발색인데 이렇게 광이 나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볼비를 발라주는데 갖고 계시는 스펀지를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흡수시켜 줄 거예요. 손으로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펀지를 활용해서 쓰시면은 더 이렇게 균일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볼 부분과 여기 턱 부분에도 좀 발라줄게요. 발라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요거는 많이 쓰는 제품인데 베이스로 넘어갈게요. 요 제품은 제가 미샤에서 섀도우랑 립스틱을 사면서 이 제품을 샘플로 받았어요. 이 제품은 미샤 글로우 텐션 바닐라 21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얼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샘플인데 괜찮네요. 용량도 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 21호 제품은 좀 밝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중앙에 같이 발라줍니다. 눈 부위까지 꼼꼼하게 메꿔줄게요. 이렇게 다크서클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그 부위에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제품을 갖고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 제품이 피부에 밀착이 잘 되네요. 밀착이 잘 되고 수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러블이 이렇게 입 주위에 좀난 데가 있어요. 먼저 커버를 좀 해줄 건데요. 가지고 계시는 이 제품으로 그 브러시나 아니면 손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려줄 부위를 같이 커버를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일을 쉬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트러블이 좀 났어요. 컨실러 고르실 때는 직접 테스터를 해보고 피부랑 가장 비슷한 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초 제품을 발라줬고요. 네, 베이스를 이제 맞췄는데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선이 좀 있는 형이라 이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이 제품은 이제 브로우 키트 제품인데 에스쁘아 브라우 디자이닝 키트라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몇 가지 뭐 안나수이 제품도 구매해봤고 눈썹 키트 제품을 써봤는데 아모레 퍼시픽 제품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동양인에 맞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눈썹에 눈썹은 색칠하듯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컬러 이 제품을 활용을 한 거예요. 끝에 진한 제품을 활용해서 보통은 옅은 색을 눈썹 앞머리에 발라주시고 끝쪽에 진한 컬러를 활용해서 눈썹 숱이 약간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눈썹을 칠했고요. 눈썹을 칠한 다음에는 항상 저는 이렇게 눈썹을 솔로 풀어줘요.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숱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썹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볼터치를 활용을 해갖고 볼을 예쁘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핑크 메이크업에 맞게 이 컬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단델리온 색상입니다. 미샤의 그 섀도우랑 입술 컬러에 맞게 이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제가 볼터치를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볼터치를 먼저 해줍니다. 좀 사선으로 해주시면은 볼을 먼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고 생기 있습니다. 볼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이섀도우를 바를 건데요. 섀도우를 컬러를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밑바탕을 먼저 해줄 건데 이 볼에 있는 컬러가 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갖고 베이스를 이 볼터치 컬러로 깔아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섀도우 하실 때 여기 중앙에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더 컬러가 잘 보이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매치가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눈에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컬러를 크게 한번 발라줍니다. 좀 눈매가 뚜렷하게 연출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맥의 미디엄 다크라는 컬러인데요. 요거는 쉐이딩 브러셔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냥 이제 약간 이렇게 음영을 주는 섀도우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컬러를 좀 어두운 컬러잖아요. 그래서 눈 뒷머리에 깔아줍니다. 자연스럽게
눈 뒤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네, 아이라이너 제품은 이 메이블린 제품 사용할 건데요. 젤 아이라이너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갖고 먼저 눈 끝머리부터 그려줬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눈썹을 붙일 거라서 조금 이렇게 연한 발색에는 크게 아이라인을 안 그려주시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끝에만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을 속눈썹을 뷰러로 찝어줄 건데요. 이건 CC에도 속눈썹 뷰러입니다. 이렇게 3단으로 먼저 올려주고요.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을 활용해서 눈썹에 포인트를 줍니다. 속눈썹은 이게 아이위그 제품이에요. 이 제품하고 이 듀오풀 제품이 워터프루프라서 되게 네, 속눈썹을 제가 한쪽은 붙여봤는데요. 이쪽도 맞아. 듀오풀 같은 경우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갖고 물과 땀에 잘 안 지워져요. 이게 보통 속눈썹 붙이시고 나서 되게 잘 떨어지는 경우 많은데 눈에 자극도 적고 좀 유명한 풀이라 사용해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길이를 맞춰주고 뒤에부터 앞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외곽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브러쉬 사용해서 외곽 블러셔는 외곽 쉐딩은 아까 사용해줬던 이 제품.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섀도우 이 위에다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발색을 해볼게요. 손으로 해서 발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얹어줬는데요. 굉장히 펄이 핑크색인데 예쁘네요. 은은하면서
목소리도 많이 좋았습니다. 오, 예쁘다.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핑크 색깔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중앙에 한번 터치해줘서 이렇게 컬러감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코 쉐이딩도 한번 해줄 건데요. 이 제품 다시 활용을 해갖고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칠한 상태에서 손등에 살짝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 라인을 잡아서 코 라인을 잡아주고 를 세워줍니다. 콧대를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콧 라인은 맞췄고요. 그리고 입술 컬러는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로 미샤의 데어로즈 제품이고요. 이 컬러 프리키 칼이라는 제품이에요. 영보스도 되게 예뻤는데 제가 핑크를 좋아하는지라 그리고 봄에는 핑크가 이쁘잖아요. 발색은 이런 발색입니다. 이런 컬러고요. 입술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매트 립스틱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컬러가 제가 잘 쓰는 그 맥의 스눕 제품하고 비슷한데 이쁘다. 풀 발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미샤 제품으로 오늘 화장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미샤 신제품 제가 활용해서 화장한 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데일리로 연출하실 수 있고 봄에도 상큼하게 봄 핑크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핑크로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많은 활용하셔갖고 예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화장 마쳤는데요. 다음에도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번에 찾아뵐게요. 이렇게 미샤 제품으로 오늘 화장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화장 보여드릴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레드망고였습니다.